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는 2년 6개월 정도 신현정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저희 방문 점검원들은 고객님 가전에 있는 소모품을 필요로 하는 가전들, 뭐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 이런 필터가 들어간 제품들을 방문을 하여서 필터를 교체를 하고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씩은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9시쯤에 시작하세요? 네. 하루에는 그럼 계정을 몇 개 정도 되세요? 보통 뭐 한 10개? 해서 10개? 10개에서 한 15개? 그래서 그 식사하실 시간이 부족하시길 그러다. 네. 3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가요. 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애들 학원 가는 거 체크하고 남은 내일 거 컨택 못한 것들을 그 시간에 왕창 한 10분 정도 컨택을 더 한 다음에 애들 대충 보낸다. 학원 보내고 5시에 다시 나와가지고 야근을 해요. 저희도 영업도 해야 되고요. 영업을 해야지 그 영업 수당이 들어가고요. 때에 따라서는 기사님들이 해야 되는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드릴 수밖에 없죠. 멤버십 어플리케이션 가입시키기도 있었어요. 네, 그 가입을 왜 우리가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팔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싫죠. 엄청 나는 이게 강요를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네, 엄청 심했었죠. 네, 심했었죠. 이것도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이제 영업 강요도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매달 그 사무소마다 이제 할당량이 늘어요. 이번 달에는 이제 몇 대, 신규 몇 대 해야 된다. 그거를 못하면 이제 계속 쪼죠. 그렇죠. 안 하면 이제 뭐 너네 집에라도 하나 들여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매니저들이 울며 겨자먹기 이제 떠하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기사님들이랑도 처우가 많이 다르시죠? 그렇죠. 기사님들은 네. 아무래도 정직원이고 네. 저희는 계약 특수고용직으로 해서 네. 평균이 지금 9,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회사에서 말하는 이제 적정 계정은 150개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직수간 교체하고 뭐 해도 한 달에 이제 뭐 받는 돈이 한 150만 원 채 안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저희 차량 유지비, 뭐 보험료, 식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좀 100만 원 남짓 될까 말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가 지금 LG 자원봉사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회사에서 통신비 6만 2천 원 지원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통신비 한 10만 원 넘게 항상 나오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차요금도 좀 지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주차요금도 지원 안 해주더라고요. LG가 10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점검수당이 책정됐는데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어요. 건당 9천 원이 네. 11년 전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속연수나 연차가 올라감에 따라서 네. 붙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졸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나 네. 10년이 넘은 사람이나 네. 똑같아요. 방문을 시작하면 무조건 QR코드를 찍고 이제 점검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정수기 같은 경우는 15분 동안은 일단 그 집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15분을 못 채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점이 되거든요. 우리 저희가 QR을 찍으면서 GPS도 같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고객님 댁 근처인지 뭐 이런 거를 또 확인해서 아닌 경우에 뭐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회사는 이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고 저희의 노동자성을 계속 부인하면서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회사의 그 아주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는 회사도 인정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너희는 개인사업자다.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고 너희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든지 너희는 너희 시간을 얼마든지 조정해서 하지 않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저희 시간을 조정해서 일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추석 바로 다음 날 고객이 연락이 와서 지금 정수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는 울산에 있었는데 근무지는 김해다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다시 김해로 가서 옷 갈아입고 출동을 했거든요.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는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안 계시네요 라고 하면은 저 그냥 나갔어요. 너무 쉽게 너무 그냥 나갔어요. 진짜 그 시간이 어디서 뺏길 수도 없고 와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객은 되는데 저희는 안 되는 거죠. 사무실은 당연히 6시, 5시 반 이후로는 사무실은 절대 전화를 안 받아요. 다음날 콜센터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책임이 다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부요시 이제 벌점 먹는 거죠. 저희들의 그 이제 부요시라든지 이런 게 팀장, 소장 평가에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 팀장들이 이제 저희들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죠. 근데 본인들 평가 때문에 저희한테 고객님한테 가서 고객님 매우 만족 주세요라고 그건 고객님이 알아서 주실 문제지. 저희 이제 노동조합 생기고 나서 네. 예. 그리고 등급제가 폐지됐어요. S등급부터 이제 D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당 건당 수수료가 300원씩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한 건에 그 D등급까지 하면 이제 12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도. 판매에 대한 점수, 만족에 대한 점수, 한 달에 있는 점검 완료율, QR 시간을 마쳤는지, 부요시나 고객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있었고 팀 점수에서 재렌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점수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 세분화가 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는. 일단 저희가 이제 살균 키트가 기본인데 걔가 3kg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나 그다음에 건조기 점검할 때 이제 청소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 키트 이런 거 다 하면 보통 한 10kg 정도 돼요. 무게가 80% 이상이 다 있죠. 공급 기술원들은. 예, 팔, 어깨, 뭐 손목, 무릎, 뭐 그리고 이제 손가락 관절 변형. 저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일하고 나서 생겼는데 심한 분들은 이제 열손가락에 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물림도 당연히 있고요. 고온 살균을 하다 보니까 화상 같은 위험. 비닐 장갑이 끝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벗는 게. 네. 비닐 같은 거는 지금 사실상 없다고. 전혀 없어요. 안전에 대한 거는. 없고 그거는 있어요. 이제 물이 터지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최대한 태연하게 얘기하고 이제 고객이 안 보는 틈에 열심히 미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매뉴얼이 있죠. 오히려. 같이 동행 조사를 했는데 그 저희 매니저들의 한 절반 이상이 다. 그 비뇨기계 질환들이 조금씩 다 있으시더라고요. 여름에도 더운데 물을 이제 안 드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아파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몇 가지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루에 대부분 한 12집 정도 평균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12번의 전화를 돌려가지고 약속을 미뤄야 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러면 다른 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조차도 부담인 거고 그냥 약 먹고 일하죠. 그래서 내가 매니저들 백신 맞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러고 이제 또 콜센터에 항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콜센터에서는 죄송하다 이제 주의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보여지는 것만 이제 중점을 두지 정말 매니저들에게 이렇게 뭐 신경을 쓰거나 하는 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백신 유급 휴가를 계속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함구하고 있죠. 업무 환경에 대해서 고객 개인의 인성에 맡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피해는 오로지 저희가 그냥 받는 거죠. 고객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저희가 어떤 처우를 받게 될지 너무나 달라져요. 회사에 전혀 보호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고객이 소금만 입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그냥 문 닫고 돌아서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회사가 이제 내놓는 대응책인 거예요. 성범죄자 알림이 조회를 통해서 고객 뭐 좀 확인을 좀 해주고 그런 사람은 이제 남자 매니저가 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었지만 답변은 뭐 고객님의 뭐 사생활 뭐 이런 게 더
오히려 좀 중요하니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피해자만 단속시키는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매니저들이 전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성희롱 관련된 문제는 되게 엄격하게 뭐 처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 고지를 좀 해주시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혀 하지 않고 매니저만 단속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넌 이렇게 했었어야지, 좀 더 지혜롭게 했었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조금 고객을 잘 구슬려서 이렇게 넘어갔었어야지. 그리고 여성이라서 좀 받는 질문 그런 것도 있어요.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뭐 애는 누가 보고 뭐 가사는 누가 아냐. 그리고 뭐 배우자에 대해 되게 연민을 표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니까 가사 일을 같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아 남편 힘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 도와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이 뭐 하길래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제가 저 가면은 호구조사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객님이셔서. 맞아요. 업무 시간은 되게 길지만 저희를 뭔가 가장으로 보거나 하나의 노동자로 보지 않고 이렇게 용돈 벌러 온 여성 주부들, 반찬값 벌러 온 주부들, 이렇게 소액을 벌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LG 매니저님 중에서 진짜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그분들은 그 급여를 가지고는 생활을 못 하세요. 저희는 주부라는 그게 그냥 인식이 되어 있어서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S 기사님이나 뭐 설치 기사도 운전을 하고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분들은 또 유류비나 이런 다른 부대 비용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설치 기사님은 일단 방문하시면 18,000원 정도 거의 두 배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치 기사보다 거의 대부분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사님들은 정직원이에요. 예, 그분들도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였다가 재작년인가에 정직원으로 전환이 됐어요. 근무 환경이 너무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이 9,000원을 받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를 5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 딱지 끌어가면서 그 일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다 똑같이 9,000원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 근무하는 얘기 들으면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11년째 제대로인 수수료 인상하고 그 다음에 기본급 보장하는 거, 그 다음에 고용 안정, 세 가지. 그래서 저희의 노동자성을 좀 빨리 인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회장이 내려놔라. 집주인이 싫으면 방 빼라 하는데 안 빼냐고. 제가 노예계약을 맺은 것 같다고. 본사는 뭐든지 지시하고 시키는 것 있지 점주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조건 들어주고 해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무게가 있는 거지 설마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그런 솜털인데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